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이승걸 교수입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특히 2021년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의 연사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더욱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IT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는 IT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요즘 IT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에 대한 것을 계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IT 전문가가 되고자 하거나 또는 IT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란 도대체 무엇인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첫 번째 생성하고 두 번째 컨버전 앤 프로세싱,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다른 형태의 디지털 인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연산 처리라고 하죠. 어떤 계산이라든가 판별을 통해서 더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얻는 그런 내용. 세 번째는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하드디스크와 같은 것에 저장하거나 저장된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다시 읽어들이는 그런 것에 관한 것. 네 번째는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과 디스트리뷰션에 관련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사람이 볼수 있도록 또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내보이는 것, 출력하는 것이 IT 기술에 관련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디지털 인포메이션의 제너레이션,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통해서 문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마트 같은 데서 보면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서 바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디지털 인포메이션의 생성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컴퓨터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스, 컴퓨터 칩을 이용해서 어떤 연산 처리를 하는 것, 물론 그 핵심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겠죠. 그런 걸 통해서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컨버전하고 프로세싱하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하드디스크나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USB 메모리에 저장하는 그런 행위들이죠. 예, 그 다음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의 주고받음,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서 갖고 있는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이미지 형태로 사람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거나 스피커를 통해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만들거나 이런 일련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IT 기술은 정보의 생성에 관련된 기술, 정보를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데 관련된 기술, 저장에 관련된 기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 나열된 다섯 가지를 결합해서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사람들에게 더 유용한 형태의 다른 인포메이션으로 가공 처리해서 제공해 주는 것. 흔히 말해서 IT 서비스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요. 도대체 인포메이션은 뭔가? 네,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벤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벤트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죠. 발생한 무엇, 특히 중요하면서 흔치 않은 어떤 사건의 결과, 이런 것들을 이벤트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예, 문이 열렸다는 그 이벤트가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열려있는 문이 다시 닫혔다.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이고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교실이 따뜻하다. 또는 교실 내 실내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다, 추워졌다. 뭐 이런 것들도 이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센스를 통해서 우리가 센싱을 하게 되면 ITS 이야기하는 데이터가 되어질 수 있는데, 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벤트의 센싱을 통해서 얻으신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인포메이션입니까? 우리가 어떤 IT 시스템을 통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그 일을 하는데,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로 되는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필요로 되지 않는 데이터는 뭐라고 부릅니까? 인포메이션이 아닌 거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실의 온도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의 온도가 18도냐, 19도냐, 뭐 20도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태스크에 있어서 꼭 필요로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 시간에 뭐 리차드가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석을 했다. 결석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고 데이터이긴 하지만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데이터일 뿐이지 인포메이션은 아니다. 그래서 IT는 뭡니까? 수없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다시 말해서 인포메이션이죠. 인포메이션을 핸들링하는 것이 IT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IT 쪽에서 사용하는 인포메이션은 모두 다 디지털 포맷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혹은 시그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화면의 그림처럼 아날로그 시그널 또는 이제 디지털 시그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요즘 IT 디바이스, IT 서비스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혹은 인포메이션들은 거의 100% 디지털 폼을 따르고 있습니다. 0, 1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값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왜 디지털 시그널에 우리가 그렇게 집착을 할까? 왜 거의 100% 디지털 시그널만 사용할까? 예, 첫 번째는요. 로버스트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신호를 처리하고 전달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전기적 잡음이 항상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신호를 보냈는데 잡음 때문에 그 신호의 값이 변화를 보인다는 거죠. 예, 0을 보냈는데 0이 아니고 뭐 0.7이 되거나 뭐 마이너스 0.2가 되거나 하는 식으로 값의 변화가 잡음 때문에 생긴다는 건데 신호를 디지털 포맷 형태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 비록 잡음이 발생되더라도 그 잡음에 의한 영향을 거의 100% 없애버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곤란하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디지털 신호의 경우는 잡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그널 그 자체로 다루는 것보다는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유리하다. 그래서 IT에서는 디지털에 목을 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날로그 시그널을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로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디지털 시그널로 바꾸면 그 최종적인 데이터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더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적은 저장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래쪽에 그림이 보이죠? 예.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보면 카세트 테이프 레코드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사람이 마이크를 갖고 뭐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하면 녹음을 해주는 거죠. 그럼 녹음한 소리를 녹음한 결과를 어디에 저장하냐 하면 그 네모난 형태로 보이는 카세트 테이프에 저장을 합니다. 예, 아날로그 시대에는요. 소리는 무엇으로 센싱을 합니까? 카세트 테이프 레코드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리는 어떻게 저장합니까? 반드시 카세트 테이프라는 특수한 매체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영상을 이야기해 볼까요? 예, 옛날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죠. 예,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데 찍은 사진은 반드시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필름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매체에 저장이 되어지죠. 소리는 테이프에 저장되어지고요. 영상은 사진은 필름에 저장되어집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을 다룰 때는
아날로그 시그널이 뭐냐, 소리에 해당되는 거냐, 이미지에 해당되는 거냐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시그널을 저장하는 매체가 다 달랐다는 건데요. 우리가 소리를 디지털로 바꿨습니다. 이미지를 디지털로 바꾸면요, 그 원천이 소리이건 이미지이건 관계없이 디지털로 바꾸고 나면 모두 0 또는 1의 조합이에요. 0, 1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어요. 이미지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그널을 디지털 형태로 우리가 변환해서 다루게 되면 하나의 하드웨어로 모든 종류의 소스들을 다 다룰 수 있다. 이게 디지털이 갖고 있는 강점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IT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IT 기술과 이제 관련해서 2018년도에 포브스 포럼에서요, 버나드 마라는 사람이 앞으로 미래 기술의 트렌드에 대해서 예측한 게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가 확대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가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두 번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각종 센서들이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져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약자로 IoT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요즘 비트코인 등등에서 말이 많죠. 블록체인 기술들이 보편화 확산되어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기계 사이의 연결이, 결합이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것이다. 이런 다섯 가지를 예측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에 한 네 가지 정도 를 간략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빅데이터를 이제 설명할 때 제가 이 자료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루 중에서 어떤 시간에, 언제 가장 지루하게 생각하느냐, 어떤 시간을 가장 지루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산다면 전통적인 방법일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투표를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각 한 사람을 한 사람씩 다 붙들고 질문을 던져서 답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통계 처리해서 한국 사람들은 몇 시에 가장 지루해 하더라, 이런 결론을 낼 텐데, 1914년도에 이준행이라고 하는 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다르게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고요? 예, 현재 화면에 아래쪽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트위터에 사람들이 글을 올린 내용들이에요. 예, 사람들이 심심해요.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요? 이런 식의 글들을 트위터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행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착안을 했냐면, 사람들이 어떤 시간에 이런 종류의 트위트, 포스트를 가장 많이 올릴까? 그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하루 중 몇 시에 가장 지루함을 느낄 건가를 판단해냈습니다. 예, 결과는 그림과 같습니다. 예, 가로축이 0시부터 자정 24시까지고요. 세로축은 이런 종류의 트위트 포스트가 올라온 횟수에 해당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밤 23시를 가장 지루하게 생각하는구나. 예, 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이 얘가 여러분들에게 뭘 주냐 하면요,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 데이터 속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잘 캐치만 한다면 데이터가 쌓여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사람의 삶이라든가 경제 활동에 활용한다면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구체적인 이제 신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미국 월마트라고 하는 그 전국적인 슈퍼체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 사진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베이비가 맥주병을 빨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어린 아기가 맥주를 마신다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월마트에서 그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는 패턴들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이상하게도 젊은 남성들이 매장에 들어와서 아기 기저귀를 살 경우에 흔히 아기 기저귀와 함께 맥주를 구입하더라. 도대체 이유가 뭘까?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젊은 남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생아가 갓 태어난 그 젊은 부부의 그 남성에 해당되어지죠. 그래서 부인의 심부름으로 마트에 와서 기저귀를 사가면서 본인을 위한 뭔가를 함께 사가는 거죠. 그게 맥주였던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이와 같은 성향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제품의 진열 패턴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진열대가 있으면 한쪽에 아기 기저귀가 있다면 그 옆에다가 젊은 남성이 함께 구입해가는 맥주를 같이 진열해 둔 거죠. 당연히 기저귀와 맥주의 매출 양이 증대되어졌겠죠.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를 그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요, 어떤 제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제품 개발 시간이 되겠죠. 제품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회사 내 인력의 어떤 관리를 효율화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제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예, 빅데이터 하는데 도대체 데이터가 얼마만큼 많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메일을 보내죠. 예, 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하고, 요즘은 뮤직을 그 스트림 방식으로 그냥 듣기도 하죠. 예,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데이터의 축적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문서를 생성하는 것만 데이터의 생성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활동,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빅데이터가 되어지는데, 그 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쥐고 있는 회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IoT,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things, device 혹은 sense가 인터넷에 연결되는구나. 물론 이제 지금은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이 사람 또는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뭐 PC가 그 중심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디바이스가, 센스가 자율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물들이, 여러 가지 센서들이 인터넷에 결합되어지는 것을 IoT라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한다면 IoT의 너무 단순한 단어적 해석에 불과한데요. 그 센서가 인터넷에 접속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한 굉장히 다양한 특이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IoT가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기스사가 멕시코에서 실험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소개하죠. 예.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감은 왔을 겁니다. 하기스사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하기스사가 IoT를 접목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일까? 예, 기저귀에다가 습도 센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형태의 기저귀를 베이비에게 채워서 사용하는 거죠.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이 될 겁니다. 상상이 되겠죠.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아기가 잠을 자고 있고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부모는 당연히 다른 방에서 자고 있을 텐데, 한밤중에 아기가 소변을 놓습니다. 그러면 기저귀가 축축해질 것이고, 기저귀에 내장되어 있는 습도 센서가 그 축축함을 센싱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칩을 통해서 습도 센서가 감지한 신호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달되어지면 부모의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릴 겁니다. 아, 아기가 지금 소변을 봤구나. 그러면 자다가 빨리 깨서 아기 방으로 가서 기저귀를 갈아줄 겁니다.
이렇게 기저귀에 습도 센스와 블루투스 칩을 내장함으로 해서 IoT 기술을 접목함으로 해서 애기가 소변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새로운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구나. 아, 재미있네.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아? 기저귀 가격이 너무 올라갈 것 같아. 당연합니다. 기저귀 가격이 너무 올라가겠죠.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요,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장난일 텐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특별한 형태의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면 단지 소변을 놓았을 때 즉각적으로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하루에 몇 장의 기저귀를 사용했다는 것이 나오겠죠. 어제는 몇 장 사용했고 오늘은 몇 장 사용했고 한 달 전에는 몇 장 사용했다는 게 나올 겁니다. 갑자기 기저귀의 사용 장수가 늘어났어요. 갑자기 기저귀의 사용 장수가 줄어들었어요. 뭘 의미할까요? 아기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짧게 좀 설명을 할 텐데 이와 같이 기존 제품의 IoT 기술을 접목함으로 해서 그 제품이 가지는 지금까지의 기능 외에 색다른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하기사가 IoT 기술을 기저귀에 접목하는 순간 하기사는 기저귀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베이비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기사가 제공하지 못한 전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IoT라고 하는 것이 산업 전반에, 비즈니스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IoT 기술 자체가 아니고 이 기술을 접목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AI,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요. 맨 처음에 딥블루라든지 IBM 워슨이라든지 해서 체스 대회에 가서 사람을 이기기도 하고 의사를 대체하기도 하고 요즘은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에서도 AI가 이제 활용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제 AI 활용이 확대되어지고 있는데 뭐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가능해요. 이건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학자들이 개발한 결과인데 AI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언제쯤 죽을 것인가를 90%의 정확도를 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개발했습니다. 이건 신의 영역을 사람이 감히 건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AI가 굉장히 무서울 거라는 느낌도 사실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활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로 보면요. 이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Satellite Camera Shoot Poor니까. 인공위성 카메라가 전 세계에 어느 지역이 가난하고 어느 지역이 부유하다를 측정해 촬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현재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한밤중에 전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계략적으로 알 수 있죠. 밤중에도 불이 켜져 있는 지역 혹은 국가는 부유한 국가예요. 한밤중에 깜깜해서 천지분간을 하지 못할 상황이면 그 나라는 굉장히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예. 그래서 인공위성 사진, 밤 야경 사진을 통해서 지구의 어느 지역이 대충 부유하다, 가난하다를 알 수 있는데 이건 대략적인 이야기고요. 인공위성 사진을 정밀하게 분석하게 되면 이건 이제 나이지리아를 하나의 대상으로 해서 개발한 것인데 한 국가 내에 여러 지역 각각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부유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어떤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뭐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개발 도상국의 경우는 그 개발 도상국이 갖고 있는 역량이 정확히 뭔지를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발전 계획 수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새틀라이트 카메라가 해당 국가 내의 각 지역의 빈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원리로 AI가 어떤 지역에
그 부유함, 가난함을 평가합니까? 예, 비가 오기 전에 도로 상황과 비가 온 이후에 도로 상황. 예를 들어 포장이 안 됐다. 비가 오기 전에는 뭐 포장이 안 돼도 도로는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비가 온 직후에 도로 사진, 진흙 창이 되겠죠. 예, 그런 것 사진들을 비교해서 아, 도로 포장률이 얼마가 된다. 그 다음에 숲이 어느 정도 무성하게 형성돼 있다. 아니면 산이 헐벗었다.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뭐 시장 지역의 사진을 찍게 되면 뭐 주기적으로 사람이 모였다 흩어졌다 한다 그러면 아 여기 주기적으로 장이 펼쳐지는구나 마켓이 펼쳐지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 어떤 트레이드가 별로 없다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AI가 지구의 여기저기에 가능함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의 유용은 활용이 되겠죠. 우리가 AI를 이제 이야기하면 항상 떠올리는 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면 우리가 AI의 노예가 되지 않은 것이냐 되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어떻게 하면 AI와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더 나은 어떤 결과를 삶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AI의 긍정적인 어떤 활용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슈가 되어 있죠. 일종의 공장 자동화라고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산업혁명을 한번 살펴보면요. 1782년도에 제1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이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사람의 노동력을 증기기관이라는 것으로 대체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어떤 수단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산업의 패러다임이 확 바뀐 사건 얘기했죠. 예. 2차 산업혁명은 1913년도쯤에 시작되어진 것인데 예. 대량 생산 기술, 컨베어 시스템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산업화, 공업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였고 이제 세 번째가 컴퓨터의 등장, 사무 자동화 등등으로 대표되는 것이고 최근에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완벽한 의미였던 생산 자동화, 그 다음에 AI의 접목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앞서 소개했던 빅데이터, 그 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제어, 뭐 이런 것들로 대표되어지는 로봇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지고요. 이와 같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국제적 분업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에서 생산시설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게 되면 개발도상국의 낮은 저임금을 활용해서 물품을 생산하는 것인데 뭐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지만 또 그런 분업을 통해서요 선진국이 갖고 있는 일정 그 수준의 기술들이 개발도상국에 이전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비록 저임금이라는 고통을 좀 받긴 했어도 그 이전되어진 기술을 잘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이 좀 더 나은 발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발판이 되어졌었는데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이제 선진국이 생산시설을 후진국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발도상국으로 나가 있는 생산시설들을 본국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그렇게 되면 기술의 이전이라고 하는 그 선순환적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안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 심화될수록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빈부 격차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뭐 그와 같은 문제까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IT 분야에서의 어떤 신기술 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이와 같은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IT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IT가 산업의 어떤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여러분 각자가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사람들은 스마트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기존의 스마트라고 하면 좀 잘못된 해석이지만 문제를 잘 푸는 거죠. 문제를 푸는데 실수를 덜 하는 것. 그 다음에 더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 것을 스마트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스마트의 의미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의 의미, 스마트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죠. 창의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진다. 여러분들이 IT 전문가가 되고자 하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창의적 생각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2016년도에 나온 자료인데요. 구글에서 현재 이야기는 아니고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구글에서요. 회사에서 한 6,000명 정도의 이제 신입 사원을 새로 뽑았어요. 뽑았을 때 구글 그러면 현재 IT 기술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회사죠. 6,000명의 신입 사원을 뽑는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했을 때 그 6,000명 중에 상당수가 IT를 전공한 어떤 전공자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했을 텐데 실제로 구글에서는 6,000명의 신입 사원 중에서 대략 5,000명 정도를 인문학 전공자를 뽑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예, 구글이 갖고 있는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학자들은요, 기술 자체를 사랑합니다.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기술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학자 위주의 제품 개발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술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인문학도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더 유용하다 하는 것이 구글이 갖고 있는 철학이고 그 철학이 표출된 결과가 6,000명의 신입사원 중에 5,000명을 인문학도를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아, 이제 공학을 하지 말고 인문학을 해야겠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학을 하건 인문학을 하건 사람을 이해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창의성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비췄었는데 현재 한 사례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건 뭐냐면 특공대가 테러리스트를 진압하기 위한 겁니다. 사진의 오른쪽 끝에 보면 그 구부러진 무슨 모양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카메라죠. 예. 몸은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카메라만 복도 안쪽에 집어넣어서 복도 안쪽의 상황을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예. 자, 이걸 누군가가요. 새롭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카메라 볼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예, 볼이에요. 구 모양의 여기저기에다가 카메라를 잔뜩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던질 거기 때문에 그 구의 껍질을 고무 재질로 만들었죠. 예, 그렇게 던지면 카메라가 깨지지도 않고 고무니까 던졌을 때 복도 안에서 퉁퉁 튀면서 막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서 카메라, 그 구 모양의 표면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카메라들이 각자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영상들을 찍을 겁니다. 그렇게 찍혀진 영상이 조합되어져서 무선으로 특공대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IT 기술이 접목되어지면 왼쪽 그림과 다르게 그냥 복도 쪽에 공 하나만 던져도 복도 안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어떤 창의성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카메라 볼이라는 것을 실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IT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하지만 이와 같은 아이디어,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은 IT 전문가뿐만 아니고
인문학도들도 충분히 생각해 낼 수 있다는 거죠. IT 기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I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 모두 각자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창의력에 대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통해서 흔히 경험하는 건데 스마트폰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지 못한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뭐 이런 유형의 답변들이 흔히 나옵니다. 공기로 냉각하는 공냉식 초소형 원자력 배터리를 만들겠습니다. 말은 멋있어요. 초소형이니까 좋죠. 들고 다니기 쉬울 것 같아요. 공기 냉각이니까 물이 필요 없죠.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핵발전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방사능 오염이잖아요. 방사성 오염은 어떻게 하죠? 보통 굉장히 두꺼운 납으로 차폐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핵발전기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꺼운 납을 둘러싼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작을까요? 정말로 가벼울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뒤에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에다가 태양 전지를 붙이자는 거죠. 스마트폰에 태양전지가 붙여져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해만 뜨면 바깥으로 튀어나가야 됩니다. 왜요? 태양전지에 태양을 비추어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요,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태양전지판이 항상 태양을 향하도록 들고 다녀야 됩니다. 마치 해바라기처럼요. 아이디어는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구현 불가능하거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실제 불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창의성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한 창의성을 생각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설명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요. 큰 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으로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